문수, 야자대학교, 조선대학교. 위는 금번 본연맹이 주최한 2019 회장기 전국대학 배드민턴 연맹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하고 2019년 11월 12일 한국대학 배드민턴 연맹 회장 오성기 되고 우수 동별 여자대학교 소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그걸 다리 가리자. 다음 최우수 지도자 상 상장 최우수 지도자 부산외국어대학교 정은화. 위는 투철한 사명감과 뛰어난 지도력으로 2019 회장기 전국대학 배드민턴 연맹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최우수 지도자로 성적대회 이 상장을 수여함. 2019년 11월 12일 한국대학 배드민턴 연맹 회장 오성기. 같이. 이제 양표를 쓰세요. 오케이. 찍겠습니다. 이거 표. 하나 둘 셋. 같이 1, 2등 같이 한번 찍겠습니다. 여기 보십시오. 찍습니다. 자, 하나 둘 셋. 정부야. 왜? 찍습니다. 여기 보자. 자, 하나 둘 셋. 네, 고맙습니다. 저희는 이제 수강한 거예요. 오늘 진짜 엄청 이뻐요. 싫어. 싫어. 이따가 오늘 이제 마치고 나면 뭐 하실 거예요? 네, 선수들이랑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고 선수랑 좋은 곳 구경하고 그렇게 내려갈 계획입니다. 예, 네.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아, 우상 축하드립니다. 예. 마지막 정말 그 부상이 있으면서도 열심히 뛰어서 예, 마지막에 그 부산외대가 우승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드셨는데 예,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? 떨리기도 했고 긴장도 됐지만 이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다른 생각 없이 코트에서는 그러시더라도 이기고 나야 됩니다. 그러시구나. 이제 조금 풀어졌으니까 이제 우승 소감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승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. 운이 선한 사람이 혹시 다 많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번 대회 감동이라고 코치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저희 선수들끼리도 힘 합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서 너무 기쁘고 올해 마무리 잘했으니까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 이따가 그 경기를 하면서 혹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? 첫 세트 후반부쯤에 너무 아파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응원하고 있는 팀원들 얼굴 보면서 참았습니다. 진짜 그 제가 보면서도 정말 그 짠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어쨌든 열심히 하셨고 또 그 결과를 또 이렇게 예, 장출해 내셔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올해 마무리 잘 했으니까 내년에 동계훈련 열심히 해서 내년 봄철에 우승하는 게 제 첫 목표입니다. 예, 평생 양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